자, 이제 최소 5주차 최소 제곱 문제에서 이 마지막 이제 복습 겸 실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제곱법, 이 최소 제곱법은 사실은 이 딥러닝에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지식인데, 미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쓴 원고, 주니어 폴리메스에 쓴 원고, 최소 제곱법으로 딥러닝 따라하기에 대해서 요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중학생들은 최소 제곱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학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까지 요그 선형대수에 대한 또 행렬에 대한 또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 다음 주부터는 이 미적분학 그 중에서 극한과 도함수 데리버티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14주 동안 인공지능 기초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초 부분의 이 모든 내용은 이한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들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이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실습해 보시면 그러면 이 기초 과목, 한 학기 과목은 다 마스터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실 것입니다. 자, 요 말씀드렸듯이 주니어 폴리메스 내용은 여기 있고요. 그걸 다시 정리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커피 값들이 이제 커피 값을 디스카운트를 할인을 이제 몇 퍼센트 했을 때 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정확히 얼마, 가격을 얼마로 했을 때는 구매 대수가 얼마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럼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겠죠. 자, 이 내용, 이런, 그때 적용된 개념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고, 요게 점이, 4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뭐 1000개, 10000개, 또는 10000000개일 수도 있는 거고, 요 식이 라인이 아니라 2차식, 3차식, 4차식, 5차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다 똑같은 최소제곱법 이론이 적용됩니다. 이 개념을 최초로 제공한 수학자가 프랑스의 르장드르고, 그리고 이 최소제곱법은 사회 수많은 문제, AX equal B의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실습으로 우리가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n개가 주어졌을 때이 n개 점의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 되는 그런 리니어 라인, 리니어 모델 y equal a plus bx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각각의 점들을 요 식에 대입해서, 그래서 yi equal a plus bxi라는 식을 만들어서 그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ax equal b라는 그런 연립방정식의 벡터 표현을, 행렬 표현을 찾아냈고, 요 ax minus b의 요 노름, 즉 오차가 되겠죠. 요것이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최소 제곱법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1대 264, 2대 312 하는 식으로 데이터가 4개가 주어졌을 때그 식을 만족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이렇게 찾아서 소개를 한 것이고, 요 4점을 만족하는 그런 베스트 퍼스블한 라인은 y 콜 67.1x 플러스 191이라는 이런 식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 데이터가 4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개의 점이다, 또는 500개의 점이다 해도 차이가 여러분들은 다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점이 5에서는 예를 들어 1458이다. 그러면 점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스트 퍼스블한 그런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X가 0부터 6일 때, 플러스를 6개를 포인트를 읽어서, 구해갈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게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습을 직접 해보시고, 그 궁금한 점은 Q&A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얻을 수 있었고, 르장드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참고자료로 여러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머피 강의 설명은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이 최소 제거패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정사형 정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K-MOOC LA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행렬식, 선형 변환, 여기서 선형 변환에서 이그 핵과 치역,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핵집합, 솔루션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뭐, 시험 문제라든지 또 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 미적분학뿐만 아니라 선형대사뿐만 아니라 미적분학, 이산수학에 관련된 그런 참고자료를 제공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그 링크를 활용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